안녕하세요. 의학 상식을 바로 잡아주는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혈압이란 병 무서운 병이죠. 나이가 들면 다들 고혈압에 걸리면 어쩌나 걱정 많이 하실 겁니다. 고혈압은 왜 다들 무서워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등의 무서운 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압관리는 항상 중요합니다. 저염식이 요즘 유행하는 이유도 결국 고혈압을 예방해보자는 거죠. 만약 저염식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면 음식을 최대한 심심하게 먹는 게 좋겠죠. 정부단체, 학회, 언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저염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저염식 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염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소금은 아주 중요한 영양소였습니다. 과거에는 월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는데요. 월급의 셀러리란 단어는 소금을 뜻하는 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음식을 보관하려면 소금에 절여야 했습니다. 16세기까지 유럽인들은 하루에 소금을 약 40g 정도 먹었는데요. 18세기에는 소금에 절인 생선 등의 섭취로 하루 섭취량이 70g까지 육박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소금 섭취량을 약 10g이라고 한다면 18세기 유럽인들은 지금의 7배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이 당시 제일 많이 먹었는데요. 하루에 약 100g 정도를 먹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많이도 먹었네요. 하긴 냉장고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전부 다 고혈압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심장질환도 드물었고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물론 그 당시 의학으로는 모를 수도 있겠죠. 18세기 후반에야 혈압계가 발명되었으니까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900년대 초 미국에는 고혈압 환자가 약 10%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미국도 소금에 절인 음식을 먹었으니까 지금보다는 소금을 훨씬 더 많이 먹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활발한 저염식 캠페인과 냉장고의 보급 덕분에 미국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은 10g 이하로 유지되어 왔는데요. 현재 미국의 고혈압 유병률은 30%로 3배나 증가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이럴 땐 의심을 해야 정상입니다. 1950년대까지는 저염식이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간간이 있었지만 학교에서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뉴욕주에 사는 루이스 달이라는 연구자가 소금 과다 섭취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루이스 달은 유전자를 조작해서 소금에 아주 민감한 쥐를 만들었습니다. 이 쥐들에게 소금을 먹이면 고혈압이 생길 거라고 예측한 겁니다. 그런데 이 쥐들에게 소금을 사람으로 치면 하루 소금 4.5컵을 먹였으니까 정말 엄청난 양을 들이부은 겁니다. 게다가 이 쥐들은 뭡니까? 소금이 고혈압을 잘 유발하도록 유전자가 조작되어 있는 쥐죠. 안 그래도 소금에 민감한 쥐에게 이렇게나 엄청난 양의 소금을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과학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장 혈압이 문제가 아니라 쥐가 죽지 않은 게 더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소금을 엄청나게 먹이다가 갑자기 소금을 끊으니까 혈압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재미있죠, 이 사람?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 당장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면서 흥분했던 전문가들도 많았으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하지만 당시 루이스 달은 아주 유명했고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주장대로 많은 식품회사들이 제품의 소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세계보건기구 연구자 맨이리와 바타비는 루이스 달의 터무니없는 연구 데이터에 근거해서 미국인들은 소금을 하루에 3g만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WHO의 권장량보다 2g이나 더 적습니다. 이 제안은 1977년 미국 최초의 식단 목표에 들어가면서 하나의 영양상식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인체 연구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일제히 각종 정부기관과 학회, 언론들은 소금은 건강에 해롭다고 폭발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을 다투어서 소금을 줄여라, 소금을 피해라 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는데 반복이라는 힘은 정말 막강했습니다. 결국 소금 제한은 하나의 복음이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복음의 타당성에 세기를 박는 중요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1982년 타임지 표지에는 소금, 새로운 악당인가? 라는 무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1988년에는 인터솔트라는 대규모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32개국 52개 센터에서 소금 섭취와 혈압과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소금 섭취량이 많을수록 혈압이 높았다는 겁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소금을 악당으로 몰아가는 것에 쐐기를 박았고 모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때부터 소금 섭취가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미친 사람이거나 이단자로 매도되었습니다. 저염식을 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압도적인 대세입니다. 연구 데이터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1일 소변 나트륨 배설량이 많아질수록 평균 수축 기혈압이 확실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로 전 세계의 악당이 된 겁니다. 하지만 나트륨 섭취량을 59% 줄여서 얻은 결과는 혈압 2mmHg 감소에 불과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40이었다면 소금 섭취를 아주 심하게 제한하면 138로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59%를 줄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10%를 줄여도 많이 줄이는 건데 만약 10%를 줄여서 혈압이 2가 감소했다면 그건 대단한 결과일 겁니다. 이건 자랑할 만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소금 섭취 감소로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이 덜 발생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혈압을 왜 낮추려고 하죠? 위험한 심혈관 질환이 발생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것을 막으려는 겁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WHO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루에 소금을 5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5g을 훌쩍 넘어갑니다. 현재 의학계의 소금 섭취 기준은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소금 5g 이하는 너무 저염식이고 실행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시 인터솔트 연구를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하면 의외로 새로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52개 센터 중에 48개 센터의 결과가 이 원 내부에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이 4개의 파란 점들, 즉 4개 센터의 결과는 48개 센터의 결과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계용으로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통계를 처리할 때 극단적인 이상 수치인 이런 아웃라이어들은 실제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상치 제거 또는 아웃라이어 제거라고 합니다. 피겨 스케이팅이나 다이빙 경기를 보면 점수를 주는 심판이 한 10명 정도 있죠. 점수를 집계할 때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빼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까? 스포츠 경기에서도 이렇게 극단에 치우친 수치는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네 개의 집단은 현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원시 생활을 하는 부족들입니다. 케냐와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부족과 야노마모, 신구 부족이라는 집단인데 음식도 모두 수렵, 채집을 통해 얻고 있습니다. 아마존 정글에 사는 야노마모 인디언과 뉴욕에 사는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정말 공평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술도 안 마시고 비만도 없고 가공식품도 안 먹고 현대의학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술과 비만은 혈압 상승에 직접 연관된 인자들이죠. 어느 정도 변수가 통제되어야 제대로 된 연구가 가능한 겁니다. 올바른 과학적 분석이라면 이 아웃라이어를 제거한 후에도 원래의 가설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원시 집단을 제거하고 나머지 48개의 문명 집단을 분석하니까 처음과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소금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혈압이 약간 떨어진 겁니다. 실제로 소금 섭취와 혈압 상승은 연관성이 불투명하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1973년에 발표된 인구 집단 연구인데요. 소금 섭취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평균 혈압이 낮은 6개의 인구 집단이 발견되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 오카야마라는 지역 사람들은 하루 평균 15g의 아주 많은 소금을 섭취하는데 평균 혈압은 세계 최저에 해당했습니다. 15g이면 WHO 기준이 3배인데 최저 혈압이라니 말이 안 되죠. 이 연구는 저염식 조언의 과학적 타당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인도의 데이터를 보면 인도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남부 인도 사람은 소금 섭취량이 8g인데 평균 수축기 혈압이 141, 평균 이완기 혈압이 88로 높은 편인데 북부 인도 사람은 소금 섭취량이 14g이나 되지만 평균 수축기 혈압이 133, 평균 이완기 혈압이 81로 훨씬 떨어진 겁니다. 소금이 정말 고혈압 발생의 주요 결정 요인일까요? 그렇다면 이런 결과는 상당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과학자라면 이런 결과를 보면서 저염식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